평화로워 보이는 한국. 이곳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 눈에 띄는 바구니. 크게도 담았어요? 예. 맛있겠다. 신선한 해산물이 담긴 바구니를 따라 우리도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한 분위기의 식당. 메뉴에 적힌 전복죽은 10,000원. 우리는 조금 전 식당 입구에서 발견했던 해산물 바구니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탈게요, 탈게. 이거 잘 없어요. 완전 싱싱하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식당 주인. 이거 오늘 다 잡아. 우리는 양식이 없거든. 다 자연산. 우와. 양식이 없지요. 우리는 다 자연산이에요. 와, 진짜 괜찮네. 진짜 좋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사장님은 바다에서 막 해산물 따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저희가 뒤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뵀거든요. 다 따갖고 오셨구나. 그래서 아침에 따갖고 온 거를 내가 지금 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잡은 전복이 이 식당의 주 재료라는 것입니다. 아, 빨리 이게 불려놓으셨네? 예, 예. 전세계 다 준비를 해놔야 이 전복이네요? 예. 열어봐도 되겠어요? 예, 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썰어놓으셨어요? 다 썰어야지 바쁜데 어찌 그렇게 바꿔서 제 한 잔 먹어봐야 되나요? 예, 예, 싱싱하게 드셔요. 드셔가지고 많이 입안에서 씹는 느낌은 오돌오돌하다 그럴까요? 오독오독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 신선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전복이 아니라 바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시간 몇 시간 앞두고 준비해 놓은 전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전복죽 끓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라는 것도 하나 썰어서도 가능하죠. 네, 썰어드릴까요? 살아있는 전복을 넣어달라는 요청에 망설임 없이 싱싱한 전복을 꺼내는 식당 주인. 전복 껍질을 떼내고 내장을 손질하더니 그 자리에서 전복을 썰기 시작합니다. 방금 썬 전복 한 마리 그대로 냄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산 전복으로 만들었다는 이 식당의 전복죽. 푸짐한 반찬과 함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를 많이 주세요? 많은 거 아닌데요. 네. 소금 나서 주세요. 소라와 문어, 고등 등 해산물로 가득한 반찬상. 반찬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 신선도를 보여줬습니다. 선도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밑반찬들이 전부 다 직접 저기 사장님이 바다에 가서 가져온 그대로 다 데쳐서나 사용을 했어요. 이거 먹을 때는 눈을 감고 싶어요. 막 바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선해서 참 좋습니다. 옛날에 학교 앞에서 이거보다는 작지만 고등을 먹었던 그런 느낌으로 긍정적이죠. 이거는 무슨 소금? 드디어 그릇 한가득 나온 죽. 푸르스름한 빛의 죽에서 큼지막한 전복이 눈에 띕니다. 대박으로. 이곳의 죽에 대해 검증단은 어떻게 평가할까? 죽을 맛보는 검증단의 표정이 흡족해 보입니다. 너무 맛있고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탄력감이 있어요. 내장의 씁쓸한 맛도 맛있는 맛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신선해서 그런지 일단 비린 맛이 없어요. 일단 느낌이 입안에 이렇게 가면 그냥 그 바다의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많은 양의 죽을 거의 다 비운 검증단. 심지어 검증단은 이곳에서 전복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잡냄새가 없이 그냥 바다 냄새, 바다의 맛, 짭조름한 맛 그대로 그냥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정 엄마가 끓여주는 듯한 그런 맛을 제가 오늘 느끼고 갑니다. 그런 정겸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실함 이런 것들이 죽 한 그릇에 모두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했습니다.